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박정림 사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인의 스타트업 투자 시때 모더레이트를 맡게 됐고요. 제가 증권회사 사정으로 올해 가장 핫한 투자가 뭐였나를 생각해 보니까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또 하나는 공모주에 대한 투자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다 아시다시피 두나무, 마켓컬리, 오아시스, 야놀자 이런 유니콘 기업들이 막 등장을 하고 좀 있으면 이제 증시에 상장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다들 일반 투자자들은 그래 공모주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비상장 기업일 때부터 떡잎부터 좀 알아보면서 이런 기업에 미리 투자할 수는 없을까라는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서울거래 비상장의 김세영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질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거래 비상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세영입니다. 서울거래 비상장은 누구나 안전하고 간편하게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그 작년 4월에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서 12월에 정식 서비스를 출시했고요. 지금까지 약 35억 원의 시드 투자를 방금 연사로 참여하신 블록체인 투자사인 해시드와 소프트뱅크 벤처스로부터 받았습니다. 또 올해에는 중소벤처 기업부가 주관하는 K유니콘 육성 사업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아기 유니콘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어른 유니콘 곧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거래 비상장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 제가 먼저 그몇년 전에 그 다른 스타트업의 초기 멤버로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사실 스타트업 기업에 다니는 가장 큰 혜택 중 하나가 스톡옵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저희 그 청년 직원들이 스톡옵션 행사를 망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청년들은 스톡옵션 행사를 망설일까라는 질문에서 저희 서울거래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스톡옵션 제도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제도고,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올해 6월 기준 스타트업 일자리 숫자가 73만 개로 4대 대기업의 그 일자리 숫자를 상회하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청년분들이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계시고, 또 이런 청년들의 자산 역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스톡옵션 제도입니다. 대기업에 다녀서는 요즘 서울에 집 사기 힘들죠. 하지만 스타트업을 다니면서는 스톡옵션을 받는다면은 서울에 집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은 왜 이런 스톡옵션 행사를 망설이는 걸까요? 그 이유에는 과연 내가 돈이 필요할 때이 주식을 팔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그 밸류에이션을 높여가면서 시드서부터 시리즈 A, B, C 단계별로 투자를 받고 있는데요. 스톡옵션을 받은 직원들도 이렇게 기업이 상승하는 가치에 따라서 주식을 팔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스톡옵션으로 행사를 한 주식들이 시장에서 물량이 풀린다면은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더 좋은 투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비상장 주식 시장은 높은 거래 비용과 그리고 위험한 거래 절차로 인해서 뭐 자본가들이나 아니면 이 업계의 네트워크가 있는 그 일부만이 거래를 할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기술을 활용해서 이 시장으로의 진입 장벽을 낮췄고, 이제는 누구나 소액으로도 스타트업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또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그 스타트업 생태계에 기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신기술 기술 기반 성장 동력의 중심에는 스타트업들이 있죠. 더 창의적인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도 이제 많은 그 정책 지원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투자 자본이 잘 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저희 플랫폼, 저희 서비스가 그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스타트업의 엑시트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자본의 선순환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스타트업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엄청난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또 스타트업 기업에 계시는 분들이 그 스타트옵션을 행사하는 데 좀 용이함을 드리고 있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비상장 주식 거래를 벤처하고 스타트업의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와 연결시킨다는 서울거래 비상장의 철학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국내 벤처 스타트업의 회수 시장은 경직되어 있습니다. 2020년 기준 벤처 회수 방법은 상장이 약 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장외 시장에서의 매각인데요. 그동안 창업과 상장 사이에 그 긴 기간 동안에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서 많은 VC들이 상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기업들도 엑신 모델을 상장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벤처 생태계의 창의성 및 다원화를 위해서는 중간 회수 시장의 활성화가 필수적입니다. 구주 거래가 활성화되면 모험 자본의 선순환을 그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고 그 기반의 중심에 서울거래 비상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리고 스톱옵션을 행사하신 분들이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셨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수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또 건전한 투자 문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주식시장에 상장되기 전까지는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이런 스타트업이나 벤처에 투자하기가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은데 어쨌든 간 이런 중간 회수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렇게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라 굉장히 부자 고객들 얘기를 들어봐도 비상장 주식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운데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하고 앞으로 또 이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전망 좀 해주시죠. 네, 저도 올해 정말 이 시장의 열기를 몸소 체험하고 있는데요. 이 열기의 중심에 있는 MZ 세대들은 내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 큰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토스로 송금을 하거나 야놀자로 여행 예약을 하고 마켓컬리로 장을 보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쉽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런 저희가 생활 속에서 이용하는 서비스들이 유니콘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이 기업들이 비상장 주식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성장 스토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에 많은 투자자들이 큰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작년에 공모주 열풍이 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비상장 시장이 많은 관심을 받았죠. 많은 분들이 공모주로 원하는 만큼의 주식을 받지 못하면서 이제 비상장 시장으로 관심을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의 가장 큰 매력은 높은 수익률에 있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상장 전 기업 가치가 낮을 때 투자를 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바라는 거죠. 또 투자 유치 같은 호재들이 이 비상장 주식 가격에 빠르게 반영이 되면서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기도 합니다. 올해 오아시스가 투자 유치 등의 호재들이 가격에 반영되면서 약 3개월 기간 동안에 가격이 3배 정도 오르면서 이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높은 수익률에는 항상 높은 위험이 수반됩니다.
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실패하는 기업이 훨씬 더 많고, 또 호재와 반대로 악재가 부각되면은 상장 주식 시간과는 다르게 그 유동성이 낮아서 가격이 폭락하거나 아니면 처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충분한 기업 분석과 신중함, 분산 투자가 필수적인 시장인데요. 이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전략이 가능성이 있는 기업 몇 개에 투자를 해서 그중 한 개 이상의 기업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죠. 한 개의 기업이 투자를 받으면서 상장까지 성공을 한다면 다른 종목에서 얻은 손실을 상쇄하고도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실제로 많은 자산가들이 이런 전략으로 자산을 성공적으로 증식했고, 저 개인적으로도 비상장 주식은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하는 좋은 대체 투자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할 때 잘된 기업 위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벤처 캐피탈에서도 한 10개 정도 이런 데 투자해서 두세 개 정도가 성공되면은 굉장히 잘한 투자다라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실패할 확률 역시 높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이 나중에 성장하게 될지 알기가 또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쉽지 않고, 그래서 우량떡잎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는지 이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개인이 서비스의 성공을 될성 싶을 떡잎을 알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상장 시장은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시장이기도 하죠.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지만 기관이나 업계 종사자들의 정보 우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에게 시장이 개방되고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유니콘으로 성장하면서 서비스 사용 경험이나 아니면 기업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한 투자 척도가 될 수 있는데요. 비상장 기업에 처음 투자를 하신다면은 두 가지는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먼저 공신력 있는 벤처 캐피털에 투자를 받은 기업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VC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기업을 검증하죠. 재무제표 같은 정량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업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대표의 레퓨테이션이라든지 다방면에서 기업을 심사합니다. 투자 성과가 좋은 VC들의 투자를 받은 기업이라면 어느 정도 검증된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투자를 받은 기업들은 그만큼 핵심 영역을 강화하고 서비스 영역을 넓혀가면서 성공 가능성을 높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유사한 상장사와 기업 가치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K뱅크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비슷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와 기업 가치를 비교해 보고, 만약에 오아시스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이마트나 쿠팡 등의 기업과 기업 가치를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고평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 가치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레거시 기업과 혁신 기업을 1대1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기업이나 기술이 요 산업을 어떻게 개편할지 좀 상상력을 더해서 비교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요즘 점점 더 많은 증권사들이 비상장 레포트를 발간하고 있고, 인터넷이나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데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시간을 들여 공부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전망과 나의 생각을 비교해 보면서 소액으로 시작해서 투자 경험을 축적해 나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KB증권에서도 리서치 센터 내에 비상장 주식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는 팀을 새로 만들어서 첫 번째로 무신사에 대한 리포트가 이제 나갔고, 그 커버리지를 지금 점점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증권회사 역시도 상장 기업뿐만 아니라 유망한 비상장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앞서 거래 방식 개선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서울거래 비상장에서 어떻게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같은 서비스들이 출시되기 전에는 비상장 기업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인 정보를 공개를 해서 서로 연락을 하면서 협의를 해야 됐었고, 그리고
이제 합의가 되더라도 주식 입고가 먼저냐, 뭐 그 대금 결제가 면전화에 대한 분쟁이 있었죠. 저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이제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서열거래 비상장 앱을 켜시면 이렇게 화면이 보이는데요. 뭐 비상장 뉴스라든지 인기 상위 10개 종목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또 비상장 백과사전을 볼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 기업을 이렇게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하시거나 검색창을 통해서 검색을 할 수 있는데요. K뱅크를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면은 이런 이제 종목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는 팝니다, 삽니다, 정보, 토론 등의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 팝니다 메뉴에서는 그 주식을 매도하시고 싶으신 분들의 매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안전거래와 바로체결로 표기되는 이제 종목들을 볼 수 있는데요. 안전거래는 증권사 계좌를 통해 주식 입고와 현금 결제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거래를 하는 방식이고, 바로 체결은 이 안전거래에 더해서 계시자의 승인 없이 바로 거래를 진행시킬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제가 거래 화면을 통해서 좀 이따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삽니다 메뉴에서는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의 매물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정부에서는 최근 3, 4개월의 그 기준가 변동을 이 그래프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그 외에 뉴스, 뭐 기업 정보, 투자 정보, 재무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이 16,700원짜리 이 매물을 한번 사보도록 할게요.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이 화면이 보이는데, 가격을 확인해서 매수 수량을 입력해서 안전거래 매수하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협의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채팅으로 거래하기를 통해서 거래 상대방과 대화를 하실 수 있고요. 비상장 주식 거래는 1대1 상대매매 방식이기 때문에 개시자의 승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개시자가 승인하면 이렇게 알림이 뜨고 거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기 때문에 증권사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K뱅크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안전거래는 그 계약을 진행시키기 전에 매수자의 계좌에서 주식을 확인하고 매도자의 계좌에서 대금을 확인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래는 그 전자 거래가 가능한 통일 주권만 가능하지요. 네, 저희가 바로 체결을 확인을 해 보면은. 바로 체결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 매물에 들어가 보면은 그 바로 체결 매수하기를 눌렀을 때 아까처럼 이제 채팅창에 협의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매수하는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게시자의 매도 의사를 미리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매수 신청과 동시에 바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비상장 주식을 사고 나면은 그 자산 메뉴에서 평가 금액을 들어가 보시면 방금 산 K뱅크와 야놀다 주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앱에서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산 비상장 주식이 목표가로 올랐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그 주식을 팔아야 되겠죠. 그 기업을 검색을 해서 네, 종목 화면 화면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 아래 하단에 매도 등록 버튼을 누르셔서 매물을 올릴 수 있는데요. 매도하고 싶은 가격과 수량을 입력을 하고 나면 가격 협의 허용이라는 체크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체크하시면은 230만 원의 매물을 올리셨다 하더라도 그 아래의 가격, 뭐 220만 원의 매수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 매수 신청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매수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매물을 등록하시면 그 매물 상세 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요 오아시스 종목 화면에서 제가 올린 매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많은 사용자분들이 수수료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저희는 스타트업으로서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요한 사업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 12월 출시 시점서부터 지금까지 거래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 좀 제 초심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사용자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서울거래 비상장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동안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기 힘들었던 게 거래의 이제 번거로움하고 높은 수수료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대표님 무료 수수료 이제 좀 오래 하셨으면 저희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일주권이라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계신 분 중에 용어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비상장 주식은 통일주권과 비통일주권으로 나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통일주권은 전자거래가 가능합니다. 그 돈을 계좌에서 이체를 하듯이 주식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안전거래가 가능합니다. 반면 비통일 주권은 계좌 이체가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인 비통일 주권으로는 소카나 마켓컬리 등이 있는데요. 처음 기업이 법인을 설립할 때 비통일 주권으로 시작을 해서 뭐 상장을 앞두고 있거나 뭔가 필요에 의해서 통일 주권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비통일 주권은 계좌 간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전거래를 이용하실 수 없고요. 또한 거래를 하실 때 명의 개설하는 절차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주주 명부에 매수자 정보를 올리고 또 그 판 주식만큼의 그 주식을 매도자의 정보에서 차감하는 그 절차입니다. 서울거래 비상장에서는 비통일 주권의 거래를 매도자와 매수자를 매칭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단에 명의개설의 복잡한 절차를 대행해드리고 있죠. 하지만 거래자 매칭 이후에 계약과 결제 진행은 현재 그 거래 당사자들끼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개선시키기 위해 제도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개선되면은 굉장히 거래가 투명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거래 비상장에서는 주로 어떤 기업이 거래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우리의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그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토스를 운영하고 있는 비바 리퍼블리카, 뭐 야놀자, 두나무 이런 기업들이 거래가 되죠. 하지만 모든 비상장 기업이 거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등록 요건을 적용시키고 있는데요. 비상장 시장에는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기업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사기 위험성이 있는 비상장 기업들이 분명 존재를 하죠. 이런 기업들을 분류하기 위해 저희가 이제 두 가지 티어로 기업들을 분류하고 있는데요. 하위 티어에 속한 기업들은 거래 유의 정보를 종목 화면에서 저희가 좀 볼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사실 비상장 기업을 거래하시기 전에는 충분히 검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걸러내는 판단력을 길러야 하죠. MOU 기사를 보고 MOU는 구속력이 없는 그 협약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과연 실제 계약이 어떻게 됐을까? 왜 이런 기사를 지금 시점에 내보내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인만의 필터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저희도 시장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기업 등록 이제 그 절차를 개선을 하고 또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비상장 주식 거래가 매도자 매수자 간의 1대1 매칭 거래라고는 하지만 이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역시 참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기업 공개를 통해서 상장된 기업의 주식들도 서울거래 비상장을 통해서 상장 이전부터 거래가 됐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비상장 주식이 상장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의외로 저희 고객센터로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비상장 주식이 상장을 하면 상장 당일에 그 증권사 계좌에 있는 그 비상장 주식의 분류가 비상장 주식에서 상장 주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상장 주식을 거래하듯이 그 주식을 거래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인정을 받은 곳은 제가 알기로는 두나무하고 서울거래 비상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점점 비상장 주식이지만 거래를 투명화하고 거래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뭐 증권회사 사장으로 비상장 주식 거래 역시도 알고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까 유사 기업과의 뭐 기업 가치를 비교해 본다든지 아니면 혹이라도 증권회사에서 나온 리서치 정보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 투자하는 문화가 돼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비상장 기업 내가 투자한 게 다 나중에 뭐 유니콘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목에 가능하면 좀 말씀하셨듯이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항상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